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크기 얘기는 아까 그 분자의 모양은 전자의 분포로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로 그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자들이 존재하는 파동함수가 어디가 크게 확 커지나 그걸 따져보면 크기는 대체로 짐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자들의 파동함수가 차지하는 그 주요하게 큰 값을 가지는 공간이 그 분자가 됐든 또는 이온이 됐든 원자가 됐든 그 녀석들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단자가 될 테고요. 당연히 뭐 가령 나트륨에서 소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 그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온 만큼 파동함수가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파동함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염소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받으면 좀 더 커질 테고요. 하지만 그 원자가 됐든 이온이 됐든 또 뭐가 됐든 간에 대체로 그 이온이든 원자든 크기는 대체로 10^-10승미터라고 하는 그 1옹스트롬에서 그냥 고만조만합니다. 뭐 큰 거는 몇 옹스트롬도 가고 작은 거는 반지름이면 1옹스트롬도 안 되고 가지만 대체로 그게 크기 단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NaCl 같은 경우에 Na하고 Cl하고 그 제일 안정해 지도록 만들어두면 상호간의 거리는 대체로 그 정도입니다. 몇 옹스트롬 정도. 당연히 물에 녹으면은 많이 떨어지고요. 네. 아, 그게 수소에 대해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수소는 수소 이온이라는 게 그 양성자가 혼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절대 물하고 붙어서 다니지. 그래서 사실은 이온의 크기를 측정을 해보면 수소 이온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일단 서로 이어주는 반응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반응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불안하냐라고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연결할 그 방법이 없으면 누가 더 불안하다고 누가 더 안정할 수 한지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반응이라는 걸 그 생각할 수가 있으면 반응에 따라 얼만큼 에너지가 변화하는지를 실험으로 재는 것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그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될지 아니면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 가면서 반응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더 낮은 쪽이 안정한 쪽이고 에너지가 더 높은 쪽이 불안한 쪽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관측이 중요한 거는요, 아, 그 거시세계의 경우에, 그러니까 고전역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측을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뜨리지 않고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관측을 하는 순간 그 시스템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 수소원자 얘기를 들면 그 처음에 출발을 아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핵하고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드렸죠. 사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전자는 그 상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마치 진동운동하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실험 도구를 써서 딱 봤더니 전자가 동글동글한데 멈춰 있었다, 그 상태로 봤다라고 하면 그 순간 파동함수는 그 동글동글한 그 모양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 특정한 물리량을 관찰함으로 해서 그 물리량이 정해주는 그 파동함수로 변하게 돼요. 그게 사실은 앞서 있었던 코펜하겐 그 해석이라고 한 게 그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그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 이해, 양자역학의 이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재 교수님은 아까 그 잘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양자역학 배우면서 코펜하겐 그 해석을 그냥 바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좀 고민을 하셨나요?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죠. 직관적으로
파동 함수가 중첩돼 있다가 뭐 관측을 하면은 깨져가지고 한쪽 상황으로 간다. 이게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진 않고요. 근데 그 수식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쪽의 고유 상태로 간다.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확률의 문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바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둑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바둑에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한 수 한 수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자면은 그 모든 수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률의 경우의 수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를 가늠해봐라 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지구 주변 태양계에 있는 원자의 수 곱하기 그 우주의 크기 나누기 태양계의 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의 분포에 대해서 원자의 분포가 물론 다르죠. 그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듯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구 주변에 대기권에는 상당히 그 원자가 많고 반면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자가 적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 지구 주변 또는 우주 공간에서 원자의 비율은 보통 우리가 수소가 12개 있으면 헬륨이 하나 있는 정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하나 있는 것이 12개 있으면 원자핵이 2개 있는 게 1개 정도 있고 나머지 원자들은 훨씬 적고 보통 별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생기는 거는 별에서의 핵융합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생기는 거는 별에서의 핵융합도 아니고 이제 별이 폭발할 때 그 더 많은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더 무거운 원자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래서 12대 1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주의 온도를 3켈빈 정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3켈빈이고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 스케일로 하면은 마이너스 270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0도에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질소나 산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우주의 한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빛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은하를 넘어서서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